네,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좀 이렇게 꽃봉오리인가요? 꽃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또 담아봅니다. 아, 뭐 지구본 같이 생겼는데 아주 작은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엄청 많이 고슴도치처럼 생겼네, 꽃이. 근데 이꽃 이름은 알리움이래요. 알리움. 뭘 알린다 이거죠. 알리움. 근데 이제 꽃말은 또 무한한 슬픔이네요. 끝없는 슬픔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눈물방울을 연상하고 있나요? 울고 있는 모습일까요? 알리움. 좀 특이해서 찍어봅니다. 여기는 뭐 중랑구, 중랑천 옆이고요. 그래서 자, 장미꽃 축제에 왔다가 이렇게 또 알리움이라는 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왜 무한한 슬픔이라는 꽃말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무한한 슬픔. 무한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움이라는 꽃을 한번 봅니다. 여기도 뭐 아주 촬영하는 야구들. 저 안에는 이제 양귀비가 있죠. 양귀비. 빨간 꽃. 양귀비인데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꽃 양귀비겠죠? 저 안에 양귀비가 이렇게 이제 한 송이 있고, 양귀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알리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한 슬픔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면 안될것 같은데. 슬픔이니까. 자, 요만큼만 이제 보면서, 요만큼만 볼게요. 뭐, 알리움이라는 거. 한번 정도 기억해 놓아야 되겠죠. 마칩니다.